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천에대 뇌과학연구소에 뇌 영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새 놀이 어떤 운동에 대해서 놀이하고 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놀이 그러면은 뭔가 그 기쁨이 있다가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뇌가 가장 그 움직이는 작동의 원리가 바로 쾌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뇌에다가 그 쾌감 중추의 전기자를 뽑아놓고 그 어떤 발로 자극을 페달을 누르면 전기가 흘러가면 그 쥐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가 탈진해서 번아웃돼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가장 중요한 오리 기관인 것 같아요. 여기 페덱스 오가나이제이션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같이 상의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너무 예쁜 이름도 지어줬거든요. 유럽에서 온 남자. 그래서 저는 이제 신경외과 의사 일을 하면서 뇌과학 연구를 하는데 뇌를 직접 가장 많이 들여다보고 수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뇌론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저희 연구소는 인천에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뇌 안에서 여기 오늘 하신 분들은 그렇게 참 좋은 생각을 하시고 저는 좀 먹고 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뇌과학은 정말로 그 뇌를 들여다보는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가 언어를 한다든지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 전문분들 많으니까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하는 걸 외과학적으로 잠깐 설명하는 슬라이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거를 우리한테 알려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가서 머리가 아플 때 찍는 MRI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저 연구소에 있는 장비를 찍고 세계에서 이렇게 뇌 안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는 기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구조만 보는 게 아니라 요즘은 기능성 MRI라고 해가지고 1992년 이제 세이지 오버 박사님이라는 분이 개발한 펑셔널 MRI는 요즘에 그 K7 현대자동 기아자동차에서 나올 때 그 뉴로 마케팅에서 그 디자인을 펑셔널 MRI 시스템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뇌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뇌는 정말 혈관 덩어리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혈관들을 건강을 유지하는지도 어떻게 보면 놀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요즘에 대한민국 사망률 1위가 뇌졸중인데 뇌졸중의 원인 되는 작은 혈관을 지금 현재 병원에 가시면 수술에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말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 연구사는 이제 보여줘서 많은 VIP들이 와서 찍고 오는데 굉장히 이렇게 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요즘 OECD 국가 중에서 또 저희가 자살률 1위잖아요. 근데 그 안에 뇌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세로토닌을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에 이제 NIH나 이런 것도 시도를 했는데 저희 연구소는 한 수십 대 차이에 해상도를 가진 새로운 장기질을 가진 연구를 해서 아마 이제 언젠가는 자살에 대한 그런 비전들도 밝혀질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새놀이 운동에 대해서 여기 오거나이저 하신 분들이 찾아와서 동참을 하게 됐는데 제가 조금 폭탄을 맞았어요. 많은 이제 그걸 내가 학생들 위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졸릴 정도로 단순한 이런 일방적인 게임만 했는데
뭐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갖고 굉장히 재밌는 걸 요구를 하시는데 제가 고민되더라고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놀이 그러면 이것부터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까지 해서 엄청 많이 였는데 여기 와서 계신 분들은 놀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로 어떤 호기심, 열정적인 어떤 직접적인 그런 동기들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영국에 갔는데 어떤 영국의 소도시의 성당을 갔더니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밖만 보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고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제 깨달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릴 때 밖에 있는 현상을 보고 관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내면을 보면 솔루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폭탄 맞은 다음에 저는 어차피 뇌과학을 한 사람이니까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이 우연에서 온 남자인데 그 뇌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근데 많은 그 깨달은 성인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러니까 오직 현재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과거는 다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미래는 미래라는 단어를 참 해석하기가 나름이지만 저는 미래를 예측이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근데 우리 뇌가 작동하는 가장 큰 중요 메커니즘이 기억하고 예측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음걸이를 하는데도 걷기 전에 뇌는 벌써 다 기억,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머리에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뇌 다쳐서 중풍되시거나 이제 많은 문제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손해하고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분들은 또 과거에 그렇게 걸어다녔던 길을 못 걸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대리석이 깔린 데하고 이런 나무 아니면 폭신폭신한 어떤 좀 우레탄이 깔린 데에 피드백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뒤뚱뒤뚱하고 그러는 게 그 기억을 통한 예측을 수시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그런 의미에서 기억을 여러분들 공부 잘하려고 그래도 대칭 구조를 잡고 순차적인 걸 잡고 모듈화해서 이제 이런 배우는 메커니즘도 요즘에 기억력 높이는 방법들을 열거하게 많이 이용돼 있고 역시 이제 선진국에서도 Decade of Brain, Century of Brain 그래서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포커싱이 돼 있어요. NTBT, IT, 그 다음에 CS가 붙었거든요. 그게 Cognitive Neuroscience인데 Cognitive Neuroscience는 심리학에다가 바이올로지하고 그 컴퓨터 사이언스가 합쳐져서 Cognitive Neuroscience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우주를 향한 의견들이 이제 되고 우리가 많은 형태를 가지고 서양은 존재론적인 연구를 많이 하지만 동양은 옛날부터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제법 무화 재행무상 여러 번 접점해서 연기로 다 커넥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브레인은 현대 물리학이나 현대 뇌과학에서 보면 저희 동양이 승리한 것 같아요. 뇌는 형태가 아니라 완전한 연결이거든요. 여러분 심장이나 손가락을 보면 이게 뭘 할 거라는 게 손가락만 봐도 기능이 예측이 돼요. 근데 뇌는 제가 들어가서 열어보면 완전한 순두부 덩어리에 그 형체를 가지고 기능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왜 뇌에 대한 아까 동영상 잠깐 헤드엑스 탄생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터트릴 만한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종합된 지식이 있는 경우에 세상을 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영어는 우리
내부로 돌아오는 비동사하고 밖을 설명하는 두 동사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어떠한 상태다, 나는 뭘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외과학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비동사 그룹하고 그걸 원심, 아니 부심성, 나머지 두 동사 해보겠 이런 거는 원심성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딱 두 개거든요. 근데 놀이 이런 연결망 속에서 보면 장자라는 동양에서 오행지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뇌과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는 거는 원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이게 도가 진리로도 해석되고 길로 해석되고 보면 도라는 거는 행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경험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뇌는 여러분들이 젊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 할수록 이제 이게 자기의 과거 여러 가지 경험하고 뇌에서는 전부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그 비빔밥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이는 뇌 회로를 만드는 일이다. 여기 뭐 습관이 있고, 습관은 제2의 천성이고, 말콤 브래드웰의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뭐 등에나 허수처럼 되려면 엄청 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두 살 버린 여든 간다가 뇌에서 결국은 이런 연결망이, 뇌로는 우리 세포, 다른 세포하고 틀려서 뇌세포는 완전히 이렇게 돌기가 나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옆에 뇌런들하고 손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연결성이 강한 세포다. 이렇게 개념을 하나 갖고, 제가 이제 약간 이거 뭐, 이런 얘기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우리 말은 새끼가 나면요, 딱 그 엄마가 낳는 순간 뛰어가요. 근데 우리 사람은 KT 선전에 나오는 꼬마 그런데 한 1년 걸리죠. 그리고 수 없는 트라이드 에러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태어난 환경에 자극을, 피드백을 받으면서 뇌가, 뇌 안에 회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굉장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렇게 걸어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엄청난 능력이라는 걸 몰라요. 왜? 어려서 형성된 뇌가 잘 무의식적으로 해주니까. 그런데 통풍 왔거나 뇌질환 환자들 보면 걷는 게 그렇게 어려운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보고 맛보고 뛰어다니고 이런 게 굉장한 독립적인 능력을 가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다 뇌 회로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저희 선배 심해과 한 분이 한 4년 전에 이제 이렇게 뇌 간이라고 신부의 출혈이 와가지고 지금도 이제 주택 모시고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아,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분한테는 계단 한 1층, 2층 올라가는 게 히말라야 산 올라가는 것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이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제가 이제 서브 타이틀 능력 대학 과정이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걷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education은 이플러스 주피어라고, 주피어가 탤런트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능력을 밖으로 뽑아내는 게 교육이지,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강사로 나왔지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사한 거를 제가 얘기했을 때만 우리 뇌는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거나 저한테 있지 않은 거는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어요. 가끔 강의하다 보면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고개 끄덕끄덕 한 건 저하고 공유한 거고, 다른 분들은 뭐 그러듯이. 참, 에듀케이션은 단어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나중에 아기들을 기르는 엄마가 될 때도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걔가 가지고 있던 걸 밖으로 꺼내는 게 교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확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반복해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도 있고, 그 놀이는 또 이제 문화다. 근데 놀이하면 이런 과거에 저희 때문에 술래잡기, 요즘은 이제 보철. 그 이런 환경에 따라서 뇌가 굉장히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매트릭스하고 아바타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보철 리얼리티, 또 다른 리얼리티. 우리 사람이 걷는 것도 한 번은 땅에 딛고 앞으로 나가려면 공중에 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에는 이런 매트릭스 아바타, 매트릭스 아바타가 이렇게 좀 반복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요즘에 문화 이론에서 문화는 모방이라고 프랑스로를 지나가는 분이 문화의 기원은 모방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뇌에서 요즘에 거울 유론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탈리아 학자인데 이렇게 원숭이가 따라하면서 그 다른 원숭이가 하는 모습, 사람이 하는 모습만 봐도 자기 머릿속에서 그 거울 유론이 파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 없는 남들이 이렇게 물 먹고 하는 것도 보면은 자기가 옛날에 했던 기억을 더듬어서 그 근육이 어느 정도 강도로 아주 작은 거 들어 올릴 때하고 큰 거 들어 올릴 때 어떨 때는 너무 무거우면 내 힘으로 안 돼 그러고 기법하잖아요. 머리는 이미 다 이런 거울 유론들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놀이는 위치에서 면역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놀이하고 면역? 여러분들이 그 TV에서 가끔 외국인들이 나와서 어쭉자는 한국말 하잖아요. 눈 감고도 그분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어릴 때 수 없는 놀이 친구들하고 공연하고 하면서 이 구강구조의 근육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늦게 배우는 게 어려운 게 발음 때문에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뇌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하춘눈에 이렇게 점점 진화를 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뇌 구조가 많이 틀려요. 이렇게 개는 후각 영역이 크고 사람은 너무 작고 뇌는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쓰면 쓸수록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할 일은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잠깐 슬라이드 몇 개만 보여줄게요. 제가 아까 기억하면서 대칭 이게 아날로지컬 씽킹이거든요. 뇌는 유사한 것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세포 공부할 때 동네 발전소 시청 뭐 이런 걸 갖고 자기 아는 걸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또 이전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해보고 이런 노력을 계속하면 공부 잘하고 뇌가 가지고 있는 유추 능력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